자, 안녕하세요, 정댕입니다. 오늘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는데 바로 발렌타인 특별 스킨, 달콤한 마음의 해결사 난초맛 쿠키 스킨이 나오면서 버프도 먹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밸런스 조정 및 오류 수정, 난초맛 쿠키 점수 증가, 꽃잎 사막이 점수 증가, 쿨타임 감소, 그리고 조합 보너스 점수 증가. 그래서 요 친구를 이제 오늘 또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잠깐만, 난초맛 쿠키가 이번에 버프가 됐잖아. 스킨이 나오면서 버프가 됐어. 그러면은 다음 달 스킨 주인공이 누구지? 여러분들? 다음 달 화이트데이 스킨의 주인공은 시간지기죠. 난초가 버프 먹었으니까 시간지기도 버프 가능성이 일단은 있겠네요. 그럼 일단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내가 이게 무큐가 좀 없어가지고 여기서 파냐? 요 무큐 한번 세 번만 돌려보고 안 나오면은 요거는 살게요.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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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정가로 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달콤한 마음의 해결사 난초맛 쿠키. 요게 스킨이 좀 뭔가 되게 요렇게 꾸미기 실용하는 느낌인데, 뭔가 이제 뭐 볼이 좀 발그레 해있지. 아무튼 뽕조가 띄어있어서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느낌의 스킨이나 뭔가 더 매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요거는 또 볼에 발그레한 게 사라졌네. 아무튼 눈매랑 다 똑같네요. 근데 이거 뭐냐, 렌즈도 낀 거냐? 눈색도 아예 달라졌어. 일단 장착을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야, 근데 이쁘긴 하다. 자, 얘는 뭐 바로 경기로 가면 되겠죠, 그쵸? 경기로 가고, 일단은 얘 이어달리기 뭔가 여러분들? 옛날에 뭐 썼어요, 챔스에서? 인삼 썼나? 아, 인삼이 좀 무난하긴 하겠다, 인정. 인삼으로 갑시다.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은. 뭐 3점수 보물로 가도 되는 거지? 한번 가봅시다. 자, 스킨 보자. 야, 얘도 뭔가 그 핑크 두더지로 바뀌었어. 근데 저 두더지 선글라스 저러고 저 아, 원피스 저런 애 본 거 같은데? 되게 비슷한데? 원피스에서 본 거 같은데, 나? 아무튼, 일단은, 여기 밟으면은, 뭐, 초콜릿, 야, 웨하스 아니냐? 이거 웨하스랑 뭐, 하트 초콜릿 같은 거? 뭐, 장미 초콜릿? 이런 거 주는 거 같은데? 아무튼, 좀 이뻐졌어. 근데 뭐, 야, 이거, 원래 나 위에 하트가 떠다니나? 뭐, 하트 떠다니고 있어요. 그쵸? 하트 세 개가. 그쵸? 하트 세 개가 떠다니면서, 원래 이거 반딧불이가 떠다니잖아. 그치? 원래 이제 봐봐, 지금 보이죠 여러분들? 머리 위에 하트, 그치? 오, 이쁘다. 스킨 되게 이쁜 편. 오케이. 자, 일단은 근데 스킨이 뭔가 이뻐. 되게 이쁜데? 근데 약간 좀 벚꽃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 그쵸? 보탐 들어갈 때 하트를 그려. 아, 그래? 내가 못 봤네. 오, 보탐 들어갈 때 하트도 그린다고 하네요. 딱 여기까지. 일단 선단, 얘는 선단 점수가 좋네? 하바네로보다는 성능은 좋아보여, 일단은. 근데 이제 패시, 점수 패시라, 천나나? 용왕 같은 애들을 못 쓰죠. 아쉽게도. 그래도 무난하게 인삼으로 좀 이어다니게 해볼게. 여기까지야. 7.53.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인삼이 좀 장거리는 아니라서. 그러면 이거, 밤톨 된댔으니까 밤톨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 멀리 왔다. 점수는 비슷해,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일단 막변은 깔끔한 편, 요 정도면. 아, 점프. 똑같은데? 7.6도 안 나오는데, 이거? 불변한 대물량 먹으면 막변 또 된다고? 불변 한번 해보자. 그래. 바락 뛰지 말고 부하로 패 터지기 어떠냐고요? 오케이. 마작 변신하고 나서 발악도 안 해볼게. 그럼 널널하다니까, 그치? 철부덕 할게, 그냥. 여유 있다고 했으니까. 막변은 여유 있네요, 확실히.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가보자고. 발악 점프. 바락까지 잘했지. 아까는 이제 5억점 초반대였는데 이어달리기가 사용하는 보물이 있고 이어달리기한테 대물약을 하나 주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어달리기가 그냥 보물 두 개로만 달리고 대물약을 하나가 더 없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끝까지 달려볼게. 점수가 아쉽네. 그냥 붉은 안 낀 게 더 점수가 좋은 듯. 요 맵도 한번 달려보죠. 요 맵에서는 또 좋을 수 있잖아, 그치? 한번 가보자고. 얘가 좀 컨트롤하기엔 좀 편해서 수령 코인은 좀 먹을만 하지 않을까?
어렵네요. 나가신전 있을 때는 1등이었죠. 독보선 나오기 전까지는. 나가신전은 또 단거리 맵이잖아. 막 독보선, 난초 이런 애들이 좋았는데 요즘 또 장거리 메타다 보니까, 심지어 얼마나 장거리 메타면은 시간지기까지 있겠어. 시간지기도 지금 박제해 있더라고. 그쵸? 아, 얘도 딱 대물약 앞에서 죽어 일단은. 나 이렇게 시작을 좀 해볼게요. 그냥 못 먹을 뻔했어 방금. 그래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딱 봐도 바락? 아, 바락을 했으면은 한 300? 300 정도 추가되려나? 근데 이거 결국 748 넘어야 될 텐데? 748이 나와야 돼. 748은 안 나올 것 같거든? 박제는 되네요. 그래도 다행히도. 뭐 다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이달을 다시 밤톨로 가보자. 무난하게. 아까는 점수가 비슷했거든? 밤톨로 바꿨을 때도. 한 번 더 달려보자고. 나침반 해보자고. 아니 내가 변신하면서, 아 그런가? 나침반이 낫나? 나침반에 낍시다. 야 근데 얘 쓰러지니까 식은땀 흘리는데? 오늘은 쉬는 날이야 하면서. 그래 나침반이 편해. 나침반이나 뭐 점수 큰 차이는 없다고 하더라고 이 맵이. 그리고 이제 맥스치는 그냥 나침반 없이 잘 먹는 게 베스트겠지만. 자, 일단은 막변. 야 근데 이거 묵은 먹기가 좀 편하긴 해. 나침반이 좋을 수도 있어 더 오히려. 그죠? 좋아. 일단은 밤토리 한번 가봅시다. 자. 점프. 뭐 점수 고만고만 한 것 같은데? 인삼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쵸? 인삼이 아까 내가 발악을 못했거든. 발악했으면 745까지 나왔을 거야. 인삼이. 그치? 불근용의 협곡은 지금 데이터가 없죠. 여기 보면은 최고조합 랭킹에 데이터가 없어. 조합 정보를 수집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비교를 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포근한 겨울마을. 여기서는 점수가 제가 좀 열심히 달렸는데도 박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테스트한 조합으로는 박제는 힘들 것 같고, 뭐 다른 조합이나 더 좋은 조합 아니면 더 좋은 뭐 보물 세팅 빌드 발견이 되면은, 박제가 되면은 제가 제 리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태평성대 수련나고는 하바네로보다는 조금 더 점수가 높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3등 정도는 박제 될 것 같고 12등은 좀 빡세 보이긴 해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자 아무튼 버프 먹은 난초마 쿠키였고요. 네, 스킨 리뷰 겸 난초마 쿠키 버프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